다 됐어. 안 돼, 안 돼. 대주전. 지금은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네.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 총 가진 거야? 오, 녹색. 녹색. 친애하는 말. 됐고. 내 숙소는 따뜻하니 걱정하지 말. 그런데 차라리 조금 더 보내주면 좋. 난 준비. 캠페인을 추적을 눌러놓고 퀘스트를 아 이런 식으로 저거로 따라서 이제 이동해라 이런 식이네. 새로운 목표 뭐야? 포성과 접촉. 저런. 대장 잡았고 무시 달려. 어이 대부, 난 아직도 광산 위에서 망가진 통신기와 씨름하고 있어. 신호 증폭기는 어떻게 됐어? 새로운 소자 친구가 가고 있어. 나도 이젠 늙어서 네 뒤치다꺼리만 할 수는 없다고 소라야. 드디어 자기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군. 폭행 혐의 받은 날 한번 풀어줬다고 계속 생색을 냈었지? 아, 매주 한 번씩 아니었나? 내 머리가 새어버린 게 너 때문이잖아. 어디 계속해 보시지, 늑다리 아저씨. 총알 위로 가자.
어, 흉물 있어. 스나이퍼. 헤드샷. 저것도 스나이퍼 모드로 죽여버리자. 일로와. 다리 맞추기. 좋았어. 좋았어. 저 엘리베이터를 타면 방산 꼭대기로 갈 수 있어요. 총알 좀 충전할까? 호선 만나러 가자. 또 내려오면 막 부대기로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호선에게 올라갈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조심해. 몰락자들은 약탈자 치고 최상급이니까 그 더러운 발톱으로 건질 게 있다면 쉽게 내놓진 않을 거야. 저기 있네. 아, 저 한 놈 저 스나이퍼로 죽여야 되나? 총 하나 가운데 헤드샷. 어? 저기 또 한 놈 숨어있네. 대장. 대장 잡고 가죠 스나이퍼로. 헤드샷. 아이고 뭐야 씨, 옷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났어. 5레벨 저거 먹지. 조작부가 다 부서졌어요. 이거 너무 느려서 누군가 잔뜩 화가 났던 모양이네요. 왠지 케이드 생각이 나는걸요. 시작이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빨리 깨고 가자.
대두전소총 37 47 오 47 오 좋아 어디로? 밑으로? 오 싱크 싱크들이 막 날라와 야 많다 씨 드랙 드랙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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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어? 길이? 광산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는군.
자네들이 정말 벌집을 쑤셔놓은 모양이야. 아, 걸렸다, 씨. 함정이 많은데? 아이씨. 제대로 왔네. 길 찾기는 원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 길 찾기가. 이게 길 안내가 원보다 불친절하네. 아, 왔다. 이제 보스전인 것 같다. 엘리베이터를 찾았어요. 솜씨가 좋군. 루이스만큼 괜찮은 것 같아. 터트리는지. 괜히 저런 것 때문에 죽어. 무기 다 찾고. 아, 옆에서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동력이 끊긴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렇지. 몰락자를 환하게 했네요. 원래 놨던 애들 그대로 다 나오는구나. 튼튼한 트랙. 저놈을 잡아야겠네.
센트럴 트랙 잡았고. 다 안 잡았나? 아, 다 잡은 것 같은데. 또 있었어. 서비터를 처치하니 동력이 다시 들어왔어요. 잘했어. 언젠간 나도 증폭기를 받을 수 있겠군. 다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오, 한 놈 더 있었어. 와. 저 틈 사이로 또 총을 쏴? 대단하다. 올라가면 틈에 실트만 안 줘. 제발 빨리 만나고 싶다. 호손, 저희는 광산을 나와서 당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증폭기를 갖고 와. 아, 통신 네트워크 연결을 끝내버리자고. 참, 도와줘서 고마워. 당신 나쁘지 않았어.
겁먹든 수호자치고는. 수라야가 저런 칭찬을 하는 건 처음 듣는군. 빨리 만납시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걸세 친구. 저긴가? 달려가자. 해냈군. 루이스한테 내기 돈을 받아야겠어. 좋아, 제대로 동작하나 보자고. 설명서를 제대로 본 게 맞다면 통신 신호가 수신되고 있어. 수호자들이여, 도시를 잃었다. 아직 빛이 남아있다면 타이탄에서 집결하자. 용기를 잃지 마라. 수호자들이여, 도시를... 샤발라님이 살아있군요. 지금 당장 출발하면 아마도... 타이탄은 안 돼.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린 붉은 군단과 몰락자 사이에 껴서... 우린 힘을 되찾았어요. 이제 도시를 탈환하려면... 그 도시는 끝났어. 어선, 꼭 돌아올게요. 다른 이들과 함께요. 돌아올 곳은 알고 있지? 영상도 많이 나오고 완전 영화같이 만들었네. 나를 그냥 죽이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다. 대변자라 자칭하는 자치고는 말수가 너무 적구나. 최근 너희 수호자 중 하나가 다시 빛과 접촉했다. 넌 여행자의 영향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이건... 설명을 해보아라, 대변자여. 빛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모든 것 안에도. 막을 수도 있고 가두려 해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빛은 늘 길을 찾아낸다. 그리고 여행자는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여행자를... 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여행자가 접촉한 세계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힘까지. 우린 그리 다르지 않아. 너희 여행자와 나는... 여행자와 넌 비슷한 점이 없다. 절대로. 너에겐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지배하는 힘이. 난 너와 같은 자들을 안다. 너는 시작이 미천했으니 그 끝도 미천하리라. 여행자가 정말 자유의지로 인류를 선택했다면 내가 여행자의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 빛을 뜯어내고 이 행성계를 잿더미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 여행자가 선택한 이들만 빛 속에서 부활한다. 그래, 그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성을 차지했고 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여행자는 나를 선택하리라, 대변자여. 당장 그 방법을 말하라. 방법이 있나?
타이탄 열렸네. 쟤한테 발을 한번 걸어보고. 여행자의 조각이 보이는 곳에 사는가? 뭐 찾는 게 있나? 왜냐 아무것도 없군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게.